안녕하세요. 그림에 대해 싹 다 알려주는 드로잉제이입니다. 초보자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그려도 머리카락 느낌이 안 난다고 하시면서 머리카락을 좀 더 쉽게 그리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샤프를 사용해서 머리카락을 사실적으로 쉽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드로잉제이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영상을 보신 후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엄지 모양을 눌러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샤프는 시몰드 포함해서 네 종류입니다. 심만 다르고 샤프는 같은 종류를 사용합니다. 저렴한 일제 샤프 카피 제품입니다. 전문용어로 짜갈이라고 하죠. 표준말로 짝퉁. 뭐 별 큰 의미 없이 화방에서 제일 싼 샤프라서 그냥 샀습니다. 4B, 2B, H 이렇게 세 종류를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파란색은 스테들러 홀드펜 4B입니다. 연필심 굵기에 홀드심을 끼워서 사용합니다. 4B 연필도 있는데 소개하는 걸 깜빡하고 빠졌습니다. 4B 연필이 소개 안 해줬다고 삐져서 지금 구석에서 울고 있습니다. 우선 세 종류의 샤프 진하기를 보겠습니다. 먼저 H, 제일 연한 선입니다. 밝은 머리카락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은 2B, 중간색의 약간 진한 머리카락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4B, 머리카락 전체적으로 두루 사용하고 특히 어둡거나 강한 부분에 많이 사용합니다. 진하기가 차이 나는 게 보이시죠? 차이나는 중국이죠. H에서 B로 갈수록 연필이 무르고 진해집니다. H의 숫자가 높을수록 심이 단단하고 연한 색이 나옵니다. B의 숫자가 높을수록 진하고 잘 부러집니다. 6B 이상 연필을 사용할 때는 힘 조절을 안 하면 부러지니까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4B 홀더 샤프로 형태와 1차 톤을 깔아줍니다. 홀더 샤프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4B 연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연필 깎는 게 귀찮아서 최근에 홀더펜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여러모로 많이 편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연필에 비해서 조금 무거워가지고 길게 잡고 연한 선을 사용할 때 힘이 들어가서 원하는 색보다 진하게 나올 때가 있어서 조금 불편합니다. 그리고 심이 비싼 편입니다. 아무래도 아직은 연필이 더 익숙하니까 편하고 좋습니다. 연필 깎는 건 귀찮아도 연필만의 매력과 장점이 있으니까 연필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게을러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연필 깎는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1차 톤은 4B 연필을 사용해서 그립니다. 1차 톤은 샤프처럼 얇은 선으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굵은 연필을 사용해서 그리는 것이 시간도 절약되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도 좋습니다. 머리카락의 라운드 방향으로 연필선을 사용하면서 대비를 강하게 주면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찾아줍니다. 머리카락은 조금씩 뭉쳐져 있거나 벌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톤을 강하게 해서 약간의 두께를 그려줍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 이걸 잘 그려줘야지 더 사실적인 머리카락 느낌이 납니다. 샤프를 사용해서 머리카락을 그리는 방법은 양감하고 분위기 위주의 머리카락 표현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샤프를 사용해서 얇은 선으로 섬세한 머리카락 가닥을 최대한 많이 그려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개노가다 기법입니다. 익숙해지면 초보자도 쉽게 머리카락을 사실적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샤프를 사용해서 머리카락 그리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을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중간에 넘기거나 스킵하면 중요한 설명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면 샤프로 머리카락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마스터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서 오늘 영상으로 마스터한 내용을 복습과 연습을 통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굵은 연필로 두꺼운 선을 사용해서 그립니다. 천천히 조금씩 강하게 톤을 겹쳐 올립니다. 경력이 있어서 머리카락을 많이 그려보신 경우는 처음부터 아예 진한 톤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초보자분들은 형태를 보면서 이렇게 색을 쌓듯이 점점 진하게 올리는 게 좋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 샤프가 등장합니다. 적당하게 톤을 올리고 나면 머리카락 라운드 방향으로 얇은 선을 사용해서 그립니다. 반대쪽에서도 머리카락 라운드를 따라서 선을 사용합니다. 톤에 강약을 주면서 머리카락을 그립니다. 연필 톤이 너무 진해지기 전에 지우개를 뾰족하게 잘라서 밝은 곳을 찾아서 지워줍니다. 연필 톤이 너무 진해지면 지워도 깨끗하게 안 지워지니까 요정도 톤이 됐을 때 한번 지워주는 겁니다. 지우개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이용해서 밝은 곳을 닦아줍니다. 최지우가 키우는 개가 지우개죠. 밝은 곳에 사용할 샤프는 H입니다. 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많이 연하게 나오죠. 밝은 곳하고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져야 할 부분에 연한 선으로 깔아줍니다. EH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연한 선이 올라가면 더 자연스러운 머리카락이 됩니다. 선이 뭉개지지 않고 살아있게 깔아주세요. 싱싱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은은한 반짝이가 아니고
아주 밝은 반짝이를 그릴 경우는 연한 선 깔아주는 양을 좀 줄여서 더 밝게 그려줍니다. 여기 이 부분 가운데에 가장 밝은 색이 나옵니다. 밝은 반짝이가 나오는 경우를 그려보겠습니다. 하얗게 지우고 강한 연필선을 넣어서 색이 대비되게 해서 밝은 반짝이를 그리는 겁니다. 밝은 반짝이도 너무 튄다 싶을 때는 연하게 H샤프로 톤을 살짝 올려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머리카락 끝부분에 H를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흐려지는 머리카락 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냥 계속 쓰면 가는 선이 나올 것 같지만 같은 각도 같은 방향으로만 사용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의외로 두꺼운 선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는 연필 각도를 바꿔가면서 가는 선을 올려줘야 됩니다. 연필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선 굵기에 대한 설명은 위에 카드를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삐친머리를 지우개의 모서리 부분을 사용해서 아주 가늘게 닦아서 표현합니다. 삐친머리가 너무 튀지 않게 연필선을 살짝 올려서 자연스럽게 합니다. 삐친머리카락처럼 이렇게 아주 얇고 날카롭게 지울 때는 미술용 지우개보다는 제도용 지우개가 더 낫습니다. 문구점에 파는 딱딱한 일반 필기용 지우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본기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실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사비연필이나 홀더펜으로 먼저 스케치와 초벌을 합니다. 사비 샤프로 진한 부분에 머리카락을 그리면서 톤을 올려줍니다. 샤프로 그릴 때는 머리카락을 가닥가닥 그린다는 느낌으로 그립니다. 완전 노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가다 노가다 원추 양감하고 분위기 위주의 머리카락을 그릴 때하고는 다릅니다. 무조건 가늘고 많은 머리카락을 노동력을 사용해서 머리카락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비효율적이고 노동력이 졸라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생각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비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심만 있으면 초보자분도 머리카락을 아주 그럴싸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인내심이 부족해서 못해먹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를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인내심이라고는 더럽게 없는 타입입니다. 조금 더 가만히 있지 못하고 꼼지락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도 머리카락은 한 가닥 한 가닥 그려냅니다. 제가 되면 다 되는 거니까 열심히 하시면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은근 재미도 있으니까 조금만 참고 즐겁게 그리시면 머리카락 그리는 실력이 금방 좋아지실 겁니다. 머리카락을 가닥 위주로 표현하는 방법이지만 양감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양감을 내는 건 간단합니다. 어두운 데는 어둡게, 밝은 데는 밝게 하면 기본 양감은 해결됩니다. 헐. 머리카락 가닥을 그리면서 양감까지 신경 쓰면 피곤할 것 같죠? 생각보다는 예,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스케치와 초벌을 할 때 좀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초벌할 때 어두운 곳하고 밝은 곳의 톤을 확실하게 구분되게 깔아주고 톤의 차이를 보면서 머리카락 진하기를 올리면 양감을 놓치지 않고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치를 대충 하면 안 됩니다.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모든 과정을 소홀히 하지 말고 신경 써서 그려야 됩니다. 짜증나죠? 그렇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고 평소보다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굴을 스케치한 거는 지웠습니다. 처음에는 얼굴도 그리려고 했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머리카락 생략하고 얼굴만 그리면서 머리카락은 다음에 그리겠다고 해놓고 이번에는 머리카락만 그려야 되는데 얼굴을 같이 그리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머리카락만 그리고 얼굴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이죠. 머리카락 새빠지게 그리다 보니까 얼굴 그리기 귀찮아져서 잔머리 굴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Nope. 앞머리에 커튼 효과로 그림자가 져서 어두워진 이마 안쪽의 톤을 H샤프로 자연스럽게 톤을 올려줍니다. 찰필로 전체 톤을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찰필로 강하게 선 방향을 따라서 문질러줍니다. 가급적 한 방향으로 사용합니다. 같은 자리를 왕복으로 강하게 찰필을 사용하면 선이 너무 많이 뭉개질 수 있습니다. 강하게 문지르라고 해놓고 선이 뭉개지지 않게 조심하라니까 헷갈리시죠? 이럴 때 정답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적당이라는 겁니다. 적당히 세게 눌러서 문질러주고 적당히 약하게 문질러서 선을 살리면서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몇 번 문질러보면 금방 적응이 되실 겁니다. 적당히 한다고 해서 조심해서 하다보면 소심해질 수 있는데 절대 소심하게 그리면 안 됩니다. 과감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망치는 거 걱정하지 말고 과감하고 대차게 그려야지 그림이 빨리 좋아집니다. 소심하게 깨작 그리면서 그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림을 망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림 망치는 거는 조금 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차게 그리다가 망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고 처음부터 다시 그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작품에서 잘하면 된다고 편하게 생각하시고 소심해지지 않게 과감하게 그리시면 그림이 훨씬 빨리 좋아집니다.
아무리 잘 그린 그림도 망치를 그리면 망친 그림이 됩니다. 못을 그리면 못 그린 그림이죠. 조용하고 진하게 그림을 그리면 조진 그림입니다. 사슴벌레 같은 큰 곤충을 그리면 대충 그린 그림이죠. 잘라서 모서리를 날카롭게 만든 지우개를 사용하거나 홀더형 지우개를 사용해서 빛을 받은 밝은 머리카락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지워서 반짝이를 표현합니다. 최대한 얇고 날카롭게 지워줍니다. 머리카락 라운드를 따라서 곡선으로 지웁니다. 머리카락은 직선이 거의 없습니다. 까치머리나 뭐 직모 뻗친 머리조차도 관찰해보면 라운드가 있습니다. 밝게 닦아준 부분이 너무 튀지 않게 H하고 EB 샤프를 사용해서 머리카락 가닥을 그리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어두운 부분은 사비를 사용해서 머리카락 가닥을 그리면서 어둡게 눌러줍니다. 그림을 마무리할 때까지 양감을 계속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너무 머리카락 가닥만 신경 쓰다 보면 잘못하면 그림이 평면이 될 수 있으니까 계속 양감을 생각하면서 밝은 곳하고 어두운 곳에 차이를 주면서 선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샤프를 사용해서 머리카락을 쉽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구독자님이 요청해주신 얼굴 그릴 때 빛의 흐름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